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홍대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은 로지스틱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하면 통계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로지스틱 핵 분석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진 모형에 사용되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로진 모형과 더불어서 프로빈 모형이라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인데, 둘 다 어떤 범주형 종속 변수에 대한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로지시나 프로빈시나 수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로지스틱 분포랑 정규 분포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첨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매트랩 통해서 분석 수행을 해볼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분포에 어떤 전용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를 유출하는 PDF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PDF를 통해서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을 해가지고 뭐 구간이랑 평균 표준 편차란 두 개 모수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플롯을 도출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정규 분포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사실 로지스틱 분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첨도가 높다. 첨도가 높다는 것은 조금 더 뾰족하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로지스틱 분포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